네, 이번엔 보라색 기타입니다. 네, 이쁩니다. 네, 퍼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뭐 양호한데 문장이 끝났으니까 예. 이쁩니다. 네, 이쁩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같은 기타입니다. 네. 오늘 이걸 첫 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뮤직맨에 대한 설명, BFR 설명, 다 했어요. 스그루카스에 대한 설명 다 했으니까 가서 미리 그 시간을 보고 오시고 요거를 약간 거기에 얹어 보시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앞부분에 했던 그런 설명들 없이 바로 그냥 스펙 한번 더 복습처럼 그냥 보고 그다음에 사운드 들어보는 거 위주로 네, 얻는 컨텐츠처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사실 칼라가 전체적으로 많이 다른 게 하드웨어랑 아디죠. 네. 네, 그게 지금 저 보라색이 굉장히 강렬해요. 뭐 지난 시간에 파란색도 강렬했는데 예뻤습니다만 보라색은 이게 갖고 있는 그 묘한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오늘 은총 씨가 사실 되게 요런 계통의 색깔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뭐, 어울려요. 네, 네. 잘 어울리는 거지. 네. 이거 그냥 애매한 거에다가 딱 얹어놓으면은 기타가 네, 잡아먹어요. 네. 네, 그렇다만 뭐 엄청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되게 굉장히 강렬한 그런 색상 네. 보라색 가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파란색, 보라색 비교해보시고 취향에 맞는 기타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뽑기에 따라서 사운드가 같은 모델이라도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그냥 그거 체크하는 느낌으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그래도 그나마 사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번속가 대비 한 37-8% 정도를 깠다 뭐 이런 얘기를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드렸었는데 그래서 내리고 내린 가격이 399만 8천원이다 이건 애초에 번속가 정책 자체가 너무 이건 좀 야박하다 있어요. 너무 세다 네, 644만 8,500원 이게 너무 정책 자체가 좀 셌다 지금 그런 좀 일단 듭니다. 뭐 다른 거는 원래 다른 건데 뭐 좀 이따가 뭐 보여드리겠지만 이 뒷나무결이 좀 달라요 확실히 뒷나무결은 다르네요 그 저기 뭐야 코토손 메이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결이 네. 그전 첫 번째 했던 거는 뭐 이걸 뭐 가루라고 해야 될까요? 세로라고 해야 될지 아 네 요런 부분을 잘랐군요 네 요렇게 네. 이렇게 결이 들어갔는데 얘는 네. 지금 이렇게 결이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게 좀 포인트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굉장히 큰 둥고손 네 둥고손 네 그렇습니다 요게 뭐 쿼터손, 플랫손, 등고손 막 이런 네. 뭐 별명을 이렇게 해놨었는데 네. 그게 사실 뭐 그렇게 저는 이제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네,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네. 쿼터손은 그냥 딱 보면 이제 무늬가 이렇게 쭉쭉 뻗은 게 이쁘니까 그렇죠. 그냥 그 생각이 되는 건데 네. 이게 뭐 무늬가 다르다고 해갖고 뭐 되게 어느 쪽은 되게 좋은 어느 쪽은 막 등심이고 어느 쪽은 뭐 앞다리살이고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쿼터손이라고 해서 다른 뭐 플랫손 손이나 다른 그냥 등고손에 비해서 뒤틀림이 덜하다거나 이런 것들도 체감할 만큼 늦게 느끼는 적이 없어가지고 네,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디자인적인 거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관리 못하면 다 뒤틀립니다. 다 뒤틀리죠. 그리고 솔직히 대한민국 저기 여름에 저기 습도 90% 100% 올라가고 겨울에 습도 제로 되는데 이 나라에서 기타가 뭐 생존하기 쉽겠습니까? 그렇죠. 알아서 관리하세요. 왜 갑자기 폭주에 찍던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기타를 보관하기에 가장 안 좋은 나라이기는 해요 네. 여기서 기타가 오래 살면 정말 잘 만든 기타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은총씨 얘기처럼 관리 안 하면은 뭘로 갖다 만들어도 다 부서집니다 다 자 399만 8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 94.5cm 지난 시간과 실측도 무게 빼고 네. 다 똑같아요 네. 지난 시간 무게 3.39 얘는 3.33입니다 두께는 44mm 12프렛 뒷둘레는 75mm 탑은 북매치드 메이플 탑이고요 네. 그리고 바디에 엘더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색깔만 다르구나 네 개는 셀렉트 로스티드 메이플렉 등고손 결이 다르죠 네. 헤드머신은 쉘러 M6IND 색깔 다르고요 헤드머신. 네 그리고 블랙 멜라민 너트의 너트는 43mm 너비 가지고 있어요 네. 지판목재 로즈우드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그리고 프렛은 22로 프로파일 와이드 프렛이라 프렛을 밀는 느낌이 굉장히 네. 네, 부들부들하고 쫙쫙 잘 밀립니다 픽업은 디마지오의 트랜지션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원볼륨의 푸시푸시 부스트가 12dB가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엄청 소리가 팍 치고 올라옵니다 조심하시고요 원톤의 5A 픽업 셀렉터 저거 선생님 말씀하셨죠 1단의 브릿지 험버커
2단에 아웃사이드, 3단에 투험버커, 4단에 인사이드, 그리고 5단에 네컨버커가 됩니다. 네, 이거는 뮤직맨 액티브 프리앰프 시스템이라 뒤쪽에 배터리 베이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에 뮤직맨 플로팅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네. 스펙 동일해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똑같은 걸로 쳐볼게요. 네. 네. 똑같다. 아, 좋아. 마샬. 2단. 간다. 4단. 5단이 좀 생각보다 강하게 피킹을 해야 좀 어느 정도 조금 하이가 좀 땡겨 올라. 네, 5단 하이가 확실히 좀 이렇게 묵어 있죠. 갑자기 스쿱 확 뜨네요. 네. 네.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 거랑 뭐 그 기본적인 기조 자체는 거의 똑같은데 그냥 느낌상 살짝 어두운 느낌. 예. 그 하이 이거 뭐 스쿱되는 그런 네. 느낌 이런 것들이 뭐 색깔 때문에 약간 기분 탓인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이 픽업에 약간 그죠. 컨버커 살짝 꺾여 있긴 해요. 그쵸. 아까 쳤을 때랑 쟤는 좀 뭔가 이렇게 밝게 이렇게 살 터졌는데 얘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얘가 생긴 것처럼 약간 조금 글루미한 침을 하네요. 네, 네.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사운드 기조 자체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요. 별로, 네. 근데 디테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바로 직전 직후로 연주를 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약간의 디테일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조지 포지. 네. 조지 포지. 뭐 가장 뭐 대표 유명한 네, 곡 중에 하나죠. 네, 90년도 파리 라이브 버전으로. 그렇군요. 네. 90년도 파리 라이브 버전의 조지 포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조지포지. 이게 왜 그 말씀 들었냐면 네. 90년도 파리 버전 말씀드리면 사실 그 지금 이승환 밴드에서 베이스 치는 친구 김상욱이라고 있는데 네. 걔가 이제 학교 시험 볼 때 네. 그 이 버전으로 제가 MR을 만들어 줬거든요. 아, 그렇군요. 기타 녹음해서 그게 아. 그래서 기억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욱 씨가 그 버전으로 이제 합격하셔 갖고 네, 혼대를 들어갔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따가 이승환 밴드에 들어갔죠. 네, 상욱 씨 아주 뭐 저도 같이 작업해 봤지만 네. 참 잘 치는 베이시스트죠. 네. 하지만 시작은 조지 포지였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토토를 사실 레퍼런스 밴드로 잡아놓고 연습하시면은 안 늘래야 안 늘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연주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앙상블에 대한 그런 개념도 정말 잘 잡히고 파트별로 정말 좋은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 연주하시는 분들 토토 막 그렇게 많이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토토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그런 음악 세계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좋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명곡 대표 명곡 중에 하나죠. 조지 포지 연주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퍼플 루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퍼플 루카서. 네. 알겠습니다. 이걸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파란 것보다. 조지 저 루카서가 스티브 루카서가 이거 들고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퍼플 보라색. 네. 네. 저는 한 줄 평 드릴게요. TDCL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TDCL은 범용성 루카서. 루카서. 아, 요건 범용성이 좀 괜찮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TDCL. 네. 범용성 루카서. 이게 뭐야 도대체? TDCL. 네. TDC. 네. 타이거, 드래곤, 캐슬, 루카스. 루카스. 엉망이구만. TDC 이제 우리가 만든 말인데 이게 쓰도록 하죠. 범용성. 이렇게 하나씩 있어야 돼. 네. 사회적 용어가 하나씩 있어야 돼. 네. 옛날에 저희가 또 그런 거 엄청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막 무슨 뭐 마마로니. 마마로, 메메로. 네. 뭐. 그리고 저희 줄임말 중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픽업 구성. 아. 그 제가 노벨존. 노벨존.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중간중간 그게 뭔 얘기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그 이 넥 뒤쪽에 이제 그 목재 커팅한 형태에 이렇게 쫙 빠져 있는 거 그거 쿼터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쿼터손 플랫손은 있는 말인데 등고손은 저희가 만든 말이에요. 이거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된 게 지도에 등고선 같다고 해갖고 등고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혹시나 어디 가갖고 어 이건 등고손이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요즘 친구들 등고선 알까요? 등고선 근데 지리보다 볼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요? 네, 과목에 있나? 살까부도? 네, 아 그지 지리부도 있지 보통. 살까부도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등고선은 뭐냐면은 같을 등 그리고 높을 고 지하철 타도 네.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높이를 이은 선에서 그걸 보면 지형을 알 수 있는 네. 지리에 나오는 선인데 네. 이게 그런 모양처럼 생겨갖고 등고선이라고 하는 거지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네, 이게 선 간격이 좁으면은 가파르 된 뜻이고요. 넓으면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우리 EBS야?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가끔씩 왜냐면 TDC 얘기를 하다가 아 저게 무슨 진짜 있는 용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저희가 이게 헛소리임을 중간중간에 꼭 말씀을 좀 종종 드릴게요. 여러분 TDC 아시죠? 타이거, 드래곤, 캐슬, 범용성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요. 네, 저 한주평은 약간 글루미하다고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낮보다는 밤 같은 느낌이 들어서 20년 전통의 심야식당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심야식당. 야. 자, 몇 대 몇 대 몇? 네, 똑같네요. 8595. 네, 똑같습니다. 8.5, 뭐, 사실 점수가 달라질 요소가 없었죠. 요소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분명히 달라질 요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탑이 코어탑으로 바뀌고 지판이 에보니로 바뀌면서 가격은 건속가 기준으로는 100만원이 올라갔고요. 아유. 할인가 기준으로는 6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와. 그래서 399만 8천원에서 461만 9천원. 사실 할인해줘도 정말 사기 힘든 너무너무 비싼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번에 준비한 볼패밀리 리저브의 세 번째 기타 중에 가장 비싼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Good times!